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죠? 자, 여러분 책에 60쪽입니다. 자, 해석 연습을 할 차례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시제에 관해서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것들이 독해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듣고 시작하죠. Number one. When he returns home, I will ask him what time his sister will leave Incheon for San Francisco. I believe he knows the exact time when her plane will take off. 잘 들었죠?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When he returns home, 그가 집에 돌아올 때, I will ask him, 나는 그에게 물어볼 것이다. 아주 간단하죠? What time, 언제, his sister will leave Incheon for San Francisco. leave와 for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leave A for B 하면 A를 떠나 B를 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 뭐뭐를 떠나다 할 때, 그냥 leave만 쓰면 되지, leave from,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세요. What time his sister will leave Incheon for San Francisco? 언제 그의 여동생이 인천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할지 그에게 물어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He knows. 그가 뭐뭐를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죠. The exact time when. exact는 정확한. 이런 뜻이고요. time과 when의 밑줄 쳐볼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when이 나오면 뭐뭐하는 시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when은 관계부사라고 하는데요. 그냥 뭐 관계부사 뭐 그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Her plane will take off. 여기서 her plane은 그녀가 소유한 비행기가 아니라 그녀가 탈 비행기죠. 그리고 take of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ake off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옷이나 신발 등을 벗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plane이 나왔으니까 이륙하다로 해석하면 되겠죠. The exact time when, 뭐뭐 하는 정확한 시간. Her plane will take off. 그녀가 탈 비행기가 이륙할 정확한 시간을 그가 알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가 집에 돌아오면 그의 여동생이 언제? Leave Incheon for San Francisco. 그죠?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인천을 떠날지, 예, 그것을 물어보겠다.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아래 응용 영작으로 가죠. 자, 문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하와이까지의 비행은 즐거웠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A에서 B까지, 그럴 때 from A to B를 쓰는 것입니다. 자, 서울에서 하와이까지니까 from Seoul to Hawaii. 자, 이렇게 쓰면 되죠. 비행은 flight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비행입니까? 자, 일반적인 주어 위의 소유격인 our를 써서 our flight라고 한번 써보죠. 그러면 서울에서 하와이까지의 우리의 비행이니까 Our flight from Seoul to Hawaii.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겁다는 형용사 pleasant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하와이까지의 우리의 비행은 Our flight from Seoul to Hawaii. 즐거웠다. was pleasan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죠. Our flight from Seoul to Hawaii was pleasant. 자,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When he returns home. 그가 집에 돌아올 때, I will ask him. 나는 그에게 물어볼 것이다. What time his sister will leave? 몇 시에 그의 여동생이 떠나는지 물어볼 것이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에서 when he returns home 이 부분을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그래서 returns, 즉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분명히 미래 시제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구분할 것은 what time 이하를 보세요. 자, ask의 직접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미래 시제 그대로 will leave로 쓰는 것입니다. 아직 안 떠났죠? 떠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미래 시제는 그냥 미래를 쓴다는 얘기죠.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leaves라고 현재 시제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을 들을 차례입니다. 자, 2번을 듣고 나면 마치 전쟁 영화의 총격씬을 보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일단 들어보죠. Number two. Suddenly, someone fires a volley. 20 shots at least, it seems to me. I hear bullets sing in my ear, and my hat jumps to the back of my head. 아주 짧은 글이었죠. 하지만 생생한 묘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런가 해석해 보죠. Suddenly, 갑자기 Someone fires a volley.
fire는 발사하다, volley는 일제사격 이런 뜻이니까 someone fires a volley, 누군가가 일제사격을 발사한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일제사격을 가한다 이런 얘기죠. 20 shots at least it seems to me. 자, 이 문장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shots은 탄환이라는 뜻이고 at least는 예, 동그라미 쳐야겠죠. 적어도, 최소한 이런 뜻입니다. 20 shots at least, 적어도 20발은 it seems to me, 그것. 이때 it은 앞에 volley를 봤죠. 그래서 그 일제사격이 나에게는 적어도 20발은 되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인데요. 원래 이 문장은 it seems to me 20 shots at least, 그것, 즉 일제사격은 적어도 20발은 되는 것처럼 나에게 보인다. 자, 이런 문장에서 20 shots at least가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나간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이에요. I hear bullets sing in my ear. Hear bullets sing에 밑줄 쳐보세요. Hear A 동사원형하면 A가 동사원형하는 것을 듣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미 많이 봐왔던 문장 구조입니다.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호죠. 자, 여기서는 sing이라는 동사원형이 목적보호로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bullets은 총알, 그리고 sing은 여기선 노래 부르다가 아니고 화살이나 총알 등이 핑핑 소리내다 노래하듯이 울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hear, 나는 듣는다. Bullets sing in my ear. 총알들이 내 귀에서 핑핑 소리내는 것을 듣는다. 다시 말해 총알들이 핑핑하고 울리는 것이 내 귀에 들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총알이 글쓴이 주변으로 핑핑거리면서 나라는 것이 들린다는 얘기죠.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을 해보죠. And, 그리고 My head jumps, 내 모자가 튀어오른다. To the back of my head, 내 머리 뒤로. 모자가, 그렇죠? 약간 벗겨져서 머리 뒷부분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총격전의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글쓴이가 보기에는 자, 20발의 일제사격을 누군가가 발사하니까 자신의 귀 속에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가 울리고 모자가 머리 뒤쪽으로 약간 벗겨지기까지 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 긴장된 분위기의 글입니다. 예, 살벌하네요. 예. 자, 그럼 아래 추주 문제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he mood of the above paragraph is cheerful, thrilling, gloomy. 자, 분위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cheerful은 즐거운, thrilling은 오싹하는 스릴 있는, 그리고 gloomy는 우울한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쉽죠? 정답은 thrilling이 되겠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하실 테니까 답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죠. The mood of the above paragraph is thrilling.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Someone fires, 누군가가 뭐뭐를 발사한다. I hear, 나는 뭐뭐를 듣는다. My head jumps, 내 모자가 튀어오른다. 자, 이런 얘기죠. 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현재 시제가 쓰였습니다. 자, 따져보면 과거에 발생한 일이지만 생생한 묘사를 위해 현재 시제를 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제로 눈앞에 전개되는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번이죠.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 How foolish I have been, he said. Now I know why the spring would not come here. I will put that poor little boy on the top of the tree, and then I will knock down the wall, and my garden shall be the children's playground forever and ever. 자, 그런 것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 foolish I have been. 자, 전부 밑줄 쳐보세요. How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감탄문입니다. 자, 해석은 얼마나 뭐뭐한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How foolish I have been, he said. Have been이라는 현재 완료가 있으니까 얼마나 나는 어리석어 왔던가 라고 그는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리석어 왔다. 이런 말이겠죠. Now I know. 이제 나는 안다. 자, 뭐랍니까? Why the spring would not come here. would not의 밑줄 쳐보세요. would가 부정문에 쓰여서 would not 동사원형이 되면 과거의 주어에 강한 고집이나 거부를 나타내서 뭐뭐하지 않으려 했다. 이런 의미가 되죠. Why the spring would not come here. 왜 봄이 이곳에 오지 않으려 했는지 이제야 나는 알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 will put the poor little boy. 나는 저 가엾은 작은 아이를 뭐뭐에 놓겠다. 이런 얘기죠. On the top of the tree. 자, 앞에 put에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여기 on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Put A on B는 A를 B에 놓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저 가엾은 작은 아이를 올려놓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아마도 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놀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나무 위로 그 아이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I will knock down the wall. knock dow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knock down은 집등을 부수다, 헐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벽을 혹은 담을 허물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그리고 My garden shall be. 자, 2, 3인칭에 쓰인 shall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말하니까 My garden shall be. 나는 나의 정원이 뭐뭇이 되게 하겠다. The children's playground. playground는 놀이터란 뜻이니까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Forever and ever. forever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영원이란 뜻이죠. forever를 붙였어도 그래서 forever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뒤에 붙은 and ever는 같은 어구인 ever를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forever의 뜻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forever and ever 하면 자, 강조해서 영원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나는 내 정원이 영원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글 처음에 글쓴이가 자신의 정원에 봄이 오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How foolish I have been. 자신이 정말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아이를 나무 위에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knock down the wall 자신의 정원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 정원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개방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아래 책 문제의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일단 같이 풀어보죠. Why wouldn't spring come to the writer's garden? Answer in Korean. Why wouldn't spring come to the writer's garden? 왜 봄은 글쓴이의 정원에 오지 않으려 했는가? Answer in Korean. 우리말로 답하시오. 이런 얘기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글쓴이가 봄이 오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한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취한 조치를 보면 답을 할 수가 있죠. 자, 어떤 아이를 나무 위에 올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 자신의 정원에 담을 헐어버려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예, 그렇게 개방시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터로 개방을 하면 다시 봄이 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정원을 아이들에게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본문에 I will이 두 개가 나오네요. 봅니다. I will, I will. 뭐 똑같이 나는 뭐뭐 하겠다 이런 해석이죠. 자, 이때 will은 주어인 I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미라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My garden shall be. 나의 정원은 뭐뭐가 될 것이다. The children's playground.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말해 내가 내 정원을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will을 사용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면 I will let my garden 나는 내 정원으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하겠다 be the children's playground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shall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미인데 여기서는 말하는 사람이 I니까 아이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3번까지 끝났죠? 자, 이제 4번 할 차례입니다. Number 4. No man can live by and for himself. What we have and what we are all dependent upon the world of men and women, the world of the present and the world of the past. 그런 것 같이 해석해 봅니다. No man can live. 어떤 사람도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By and for himself. 자, 밑줄 쳐야겠죠. 여기 himself는 by에도 걸리고 for에도 걸립니다. 그래서 by oneself가 되면 혼자서 이런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r oneself가 되면 혼자 힘으로 이런 뜻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요즘에 for oneself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는 by oneself, 즉 by himself는 혼자서 외로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요. for himself는 혼자 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죠. by and for himself, 혼자서, 즉 외로이, 그리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사람도 외로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what he have and what he are 이렇게 나와 있는데 what he have의 밑줄 그렇죠? what he are의 밑줄 같이 쳐보세요. 자, what he have는 현재 우리가 가진 것, 즉 우리의 재산이란 뜻이고요. what he are는 현재 우리의 상태, 다시 말해 현재 우리의 신분이나 인격을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재산과 신분은 그래서 what he have and what he ar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동사는 다음에 이어진 are가 되죠. are all dependent upon are부터 upon까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dependent upon은 뭐뭐에 의존하다 이런 뜻인데 all이 들어가서 be all dependent upon 이렇게 되면 뭐뭐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재산과 신분은 전적으로 뭐뭐에 의존하고 있다. The world of men and women, 남녀들의 세계, 즉 사람들의 세계죠.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 의존하고 있다. The world of the present, the present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무슨 뜻입니까? 현재란 뜻이죠. And the world of past, the past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무슨 뜻입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재 재산과 신분은 전적으로 인간의 세계,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세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what we have, 현재 우리가 가진 것, 즉 재산과 what we are, 현재 우리의 상태죠. 즉 현재 우리의 신분은 전적으로 인간의 세계, 즉 인간의 사회와 현재와 과거의 세계에 의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들의 사회와 현재 과거의 세계가 없으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신분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사회, 인간의 세계,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인간의 사회가 정말 중요하고 현재와 과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필링 문제를 이제 풀 차례인데 이미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일단 같이 풀어보죠. We blank to others what we have and what we are. We blank to others.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blank한다. What we have, 현재 우리의 재산과 and what we are, 현재 우리의 신분을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재산과 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blank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현재 재산과 신분은 인간들의 세계, 즉 인간 사회 덕분이죠.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 덕분에 현재 우리 재산과 신분이 가능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는 B 덕분이다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 있죠. 바로 O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O2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O, A, to B는 원래 A를 B에 빚지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A는 B 덕분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O, A, to B의 구조에서 목적어인 A가 너무 긴 경우 A와 to B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O, to B, A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목적어, 즉 A에 해당하는 말이 what we have and what we are 이런 식으로 너무 기니까 to be에 해당하는 to others를 앞으로 보내고 뒤로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We owe to others what we have and what we are.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What we are, 현재 우리, 즉 현재 우리의 신분 이런 얘기죠. 그래서 are가 be의 현재니까 현재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what are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우리인 것, 즉 다시 말해 현재 우리의 상태 이런 얘기니까 우리의 신분 이렇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자, 비교로 알아둘 만한 것이 본문에서 나란히 있었죠. what he have, 현재 우리의 재산, 이것도 같은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봤음직한 얘기입니다. 바로 윌리엄 텔의 이야기죠.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5. Will you make me kill my boy? Asked Tell. Say no more, said Gessler. You must hit the apple with one arrow. If you fail, my soldiers shall kill the boy before your eyes. 자, 그런 것 해석해 보겠습니다. Will you make me kill my boy? 자, 여기 make me kill. 자, 이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make는 시키다 의미를 가진 사역동사죠. make A 동사원형이 되면 A에게 동사원형을 시키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했으니까 Will you make me kill my boy? 당신은 나에게 내 아이를 죽이도록 시킬 겁니까? Asked Tell. 라고 텔이 물었다. Say no more. no mor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No more는 더 이상 뭐뭐 않다 이런 뜻이니까 say no more, 더 이상 말하지 마라, said Gessler, 라고 Gessler가 말했다. You must hit the apple. 너는 그 사과를 맞춰야 한다. With one arrow. 화살 하나로 그 사과를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죠. If you fail. 만약 네가 실패하면 My soldiers shall kill the boy. 자, 이렇게 2, 3인칭이 shall이 쓰이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My soldiers shall kill the boy. 나는 내 병사들로 하여금 저 아이를 죽이게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Before your eyes. 너의 눈앞에서. 자, 정리해보면 만약 네가 화살 하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하면 나는 저 아이를 병사들로 하여금 너의 눈앞에서 죽이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윌리엄 텔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텔의 아들 머리 위에 사과가 하나 있죠? 자, 그것을 멀리서 화살 하나로 맞추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글이 바로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잔인한 게슬러가 텔에게 화살 하나로 사과를 맞추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의 병사를 시켜서 아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필립 문제를 풀어보죠. The above story tells us that Gessler was a blank tyrant. The above story tells us. With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That Gessler was a blank tyrant. Tyrant는 폭군이란 뜻이니까 Gessler가 blank한 폭군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 잔인한 폭군이죠. 그러니까 잔인한 C로 시작하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Cruel 있죠.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The above story tells us that Gessler was a cruel tyrant.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My soldiers shall kill the boy. 내 병사들이 저 아이를 죽일 것이다. 자, 이 말은 내가 내 병사들을 시켜서 저 아이를 죽이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will을 써서 바꿔보면 I will let my soldiers kill the boy.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shall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미가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자, 다 똑똑한 학생들이니까. 자, 이제 마지막 6번 할 차례입니다. 자, 일단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Number 6. A brave and honest man will speak out without fear of the consequences. Blank. A timid man will keep silent at the time of danger, or may even tell falsehood for fear of some harm coming to him. 자, 그런 것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A brave and honest man,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은 will speak out. 자, 우선 will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습성이나 경향을 나타내서 뭐뭐 하기 마련이다, 뭐뭐 한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peak out의 동그라미 쳐보면 speak out은 거리낌 없이 말하다, 큰 소리를 말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은 거리낌 없이 말하기 마련이다. 거리낌 없이 말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ithout fear of the consequences. Without fear of의 동그라미 쳐보면 뭐뭐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시 말해 뭐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consequence는 결과란 뜻이니까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은 거리낌 없이 말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blank가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 해석해 봅니다. A timid man will. 자, timid는 겁많은, 소심한 이런 뜻이죠. 그리고 will의 동그라미 쳐보면 앞에 서 있던 will과 같은 뜻입니다. 습성이나 경향을 나타내서 뭐뭐하기 마련이다, 뭐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A timid man will keep silent. Keep silen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침묵을 지키다 이런 뜻이니까 겁많은 사람은 침묵을 지키기 마련이다. At the time of danger, 위험할 때. 정리해보면 겁많은 사람은 위험할 때 침묵을 지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Or, 혹은 may even, 심지어 뭐뭐 할지도 모른다. 여기 may는 추측의 의미죠. 그리고 falsehood는 허위, 거짓말 이런 뜻이니까 may even tell falsehood, 심지어 거짓말을 할지도 모른다. For fear of some harm coming to him. For fear o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뭐를 두려워하여 이런 뜻이죠. 앞에서 나왔죠. 자, 그래서 어떤 해가 그에게 올까봐 두려워하여 심지어 거짓말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speak out, 즉 거리낌 없이 말하는데 겁많은 사람은 위험할 때 keep silent, 침묵을 지키거나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봐 심지어는 뭐한다? tell falsehood, 거짓말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래 choose 문제는 쉽게 풀리죠. 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제이나. Choose a suitable word for the above blank. Nevertheless, while, besides. 자, 위글의 블랭크에 알맞은 말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 말고 반면에 이런 뜻이 있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besides는 게다가 이런 뜻입니다. 자, 뭐가 정답일까요? 자, blank 앞에는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blank 뒤에는 겁이 많은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서로 상반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반면에 why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why를 집어넣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brave and honest man will speak out without fear of the consequences. While a timid man will keep silent at the time of danger, or may even tell falsehood for fear of some harm coming to him.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A brave and honest man will speak out.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은 거리낌 없이 말하기 마련이다. 즉, 말한다 이런 뜻이죠. A timid man will keep silent. 겁 많은 사람은 침묵을 지키기 마련이다. 침묵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will은 뭐뭐 하기 마련이다,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습관이나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60페이지의 해석 연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해석 연습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문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뭐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이런 걸 백날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독해를 할 줄 알아야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고 꼭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고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Q&A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상식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요. 연습도 열심히 해야겠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